예,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돌려치기 하는 요령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돌려치기 하는 간단한 요령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카메라 앵글을 좀 뒤로 잡고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인데요. 오늘은 뭐 비가 오는 관계로 간단하게 뭐 돌려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치기만 주로 했는데요. 팔꿈치 통증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돌려치는 것을 뭐 시도하게 되었는데요. 짱대는 보통 한 4사대가 이렇게 넘어가면 돌려치기가 그나마 좀 쉬웠지만은 뭐 3이대, 뭐 36대, 40대 이러한 낚싯대, 특히 더 짧은 낚싯대에는 팔꿈치 통증 때문에 앞치기 하기 힘드니까 돌려야 되는데, 이 돌려치는 방법, 앞치기만 계속 했으니까 이 돌려치기 하는 방법을 잘, 숙달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뭐, 나름대로 뭐, 몇 가지 요령을 터득했는데요. 자, 이 돌려치기 하는 방법은요, 낚싯대를 이 뒤쪽으로 누웠을 때, 배 끝에 미묘한 감각이 옵니다.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. 낚싯대를 그냥 뒤로 살짝 보내가지고, 이 채비 전체가 뒤로 오는 느낌이 났을 때, 그대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는데, 앞으로 밀어주실 때도 그냥 이팔 전체를 물어주시는 것보다, 이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, 이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, 그대로 쭉 하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힘이 그렇게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방향에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. 뭐 보통이 앞으로 낚싯대를 보내가지고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뒤쪽으로 살짝 낚싯대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쭉 이렇게 밀어치는 방법이 있는데, 정확도는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뒤로 약간 보내가지고 그대로 밀어치는 방법이 더 편합니다. 이 방법은 뭐 앉아서도 돌려치기가 가능한데, 자 그러면은 낚싯대를 이래 하고 뒤쪽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그대로 이렇게 팔꿈치를 펴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낚싯대 돌려치기가 쉽게 되는데요. 이 낚싯대가 한 4.6칸 정도 됩니다. 4.6칸 정도 되는데, 뭐, 그렇게 어렵지 않게, 돌려치기가 가능합니다. 낚싯대 캐스팅, 돌려치기나 앞치기나, 뭐,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. 몸에 힘을 빼고, 낚싯대 탄성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이를 캐스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빼시고요. 낚싯대를 이제 뒤로 오는 느낌이 살짝 나면은 그대로 팔꿈치를 들면서 밀면은 충분히 원하는 지점에 공략할 수 있는 캐스팅 방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가장 뭐 키포인트는 앞으로 보내서 한 바퀴 휘잉 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. 이거는 보통 뭐 장대 유도 낚시터 뭐 6칸, 7, 7칸 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이고, 보통 뭐 6칸대 이내는요, 낚싯대를 살짝 이렇게 뒤로 보내가지고 뒤에 무슨 느낌이 나면은, 그러니까 이 채비가 자기 귀 뒤쪽으로 이게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그 특유의 감각으로 팔꿈치를 이제 온무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크게 휙휙거리지 않고 나름 뭐 정확한 뭐 앞치기 채비 투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돌려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